다음 소식입니다. 조성진 씨의 쇼팽 콩쿠르 우승을 계기로 최근 피아니스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래식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이 국내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곽상은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화려한 테크닉의 소유자 랑랑은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피아니스트로 불립니다. 10대 때 시카고 심포니와의 협연으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뒤 클래식뿐 아니라 다양한 대중음악 스타들과의 협업으로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싸이의 아버지는 랑랑의 피아노 편곡을 거친 뒤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으로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반겼습니다. If classical musician can attract so many young generations or different generations for the love for music, it's fantastic. 랑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스타가 아닙니다. 비르투오소로서 점점 지금 발전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년 만에 내한 독주회에서 랑랑은 쇼팽과 차이콥스키, 바흐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